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학 입문을 맡은 동남아시아학부 배양수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베트남 쌀국수, 월남쌈, 베트남 신부, 베트남 노동자 등을 연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세대들은 베트남 전쟁, 안남미, 아오자이, 삿갓 등도 떠올릴 것입니다. 베트남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지배도 받았으며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으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는 3,000개가 넘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1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과 부산, 제주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편수는 매일 10여 편이 넘고 성수기에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베트남으로 끌어들이는 베트남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그 매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를 합니다. 그 중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빼면 실질적인 강의는 14주로 보통 매주 한 개의 주제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이며 상대평가를 적용합니다. A 이상이 25%, B 이상이 45%, C 이하가 30%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커피 생산이 세계 제2위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남한의 3배 정도의 면적에 인구는 9천만 명이 넘습니다. 3,000km가 넘는 해안선이 있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직선거리는 1,700km로 베트남의 지형은 가늘고 긴 S자형의 모양입니다. 열대와 아열대 몬순 기후대에 속하며 강이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많은 해산물과 광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자와 부지런한 국민성으로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7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어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우리와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베트남의 매력을 찾아봅시다.